여자들이요, 여성들이요, 주부들이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나만의 공간을 가져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추석 지나고 나니까 부쩍 더 햇살도 따뜻해지고 너무 화창한 게 사계절이 뚜렷이 있는 대한민국 정말 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 영국 소설가 여류 작가 버지니아 울프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사람이 강연을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강의 준비를 하려고 어느 대학의 도서관을 갔었답니다. 근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도서관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서관을 마음대로 들어가서 관람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그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거나 혹시 여성이 그 다니지도 않는 대학에 관람을 하려면은 여성을 보증해 줄수 있는 다른 보증자 역할을 할수 있는 남성분을 데리고 와야 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882년도에 태어나서 1941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시대에 그렇게 발전된 영국도 여성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답니다. 여자들이 왜 이렇게 아직도 영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제대로 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깨달아진 게 하나가 여자들은 자기만의 돈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 시대의 영국에서 여성들이 자기의 방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귀족의 자녀, 그중에 자녀 중에 여성이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집안의 딸이 아니면 자기의 방을 갖기가 쉽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들도 자기의 방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고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을 썼다고 하죠. 그 책을 읽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 또한 제 방이 없더라고요. 안방은 남편과 함께 공유하는 함께의 방이지 제 방은 아니었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자기의 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보통 방에 여유가 생기면 아이들 방 하나씩 주고, 그리고 또 여유가 생기면 서재라고 그래서 보통 남편들의 공유 공간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내 방은 가질 수 없더라도, 나만의 공간, 그리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책을 읽을 때제 책상에서 읽지 않고, 보통 식탁이 제 책상이고 식탁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안방이 남편과 함께 쓰는 방이지만 나만을 위한 공간, 자그마한 내 책상을 하나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비싼 건 아니지만요. 예쁜 책상을 하나 사다 놨습니다. 그리고 식탁도 당연히 제 책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들 방. 아들이 요즘 공부한다고 학교 앞에 방을 얻어서 나갔기 때문에 아들 방에 있는 책상 역시 저의 공간, 제 책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머리를 짜는 게 있는데요. 베란다 앞에 저는 화초를 좋아해서 화초를 많이 사다 놨었는데 화초 앞에 조그만 책상을 하나 사다 놨습니다. 의자는 뭐 당연히 따로 돈을 내서 사지 않고 식탁 의자를 그냥 갖다 놨지요. 그러고 보니 그 공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초가 보이고요. 밖이 이렇게 뻥 뚫려서 밖이 훤하게 보이고 그 앞에 책상에 앉아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들께 제 책상, 저의 공간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안방과 그리고 베란다 앞에 책상, 식탁, 아들 방까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 안방에 놓은 제 방입니다. 요 책상만큼은 제 방이죠? 조그만 책상 하나 갖다 놓고요.
앞에는 화초도 하나 놓고, 그리고 전기 스탠드, 책을 놓을 수 있는 책 스탠드라고 하나요? 책 받침대, 요거랑 두 개를 갖다 놓으니까 정말 안성맞춤이에요. 네, 다음 이곳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실 앞에 있는 제 책상입니다. 이 또한 제 방이지요. 저희 거실 앞엔 다행히 앞이 확 뜨여서 바깥대가 다 보여요. 바깥이 훤히 보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화초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앉아서 책볼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한곳 보여드리죠. 아들 방입니다. 아들아이가 학교랑 집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공부할 게 많다고 학교 앞으로 가버렸어요. 방을 얻어서. 그러고 났더니 이곳이 제 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도 제가 종종 앉아서 책을 봅니다.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의 방, 바로 식탁이에요. 우리 주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본인들의 공간, 유일한 공간일 때가 많지요, 식탁 위가. 그런데요, 식탁이 넓어서 좋긴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냉장고와 싱크대가 가까우니까요, 자꾸만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싶고요, 싱크대에 이것저것 참견을 하게 돼서 집중이 좀덜 보셨죠?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저희 집에 네 곳에 저의 책상, 제 공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서 책을 보고 조금 싫증이 나면 변화해서 안방 가서 보고, 때로는 식탁에서 보고 변화되니까 책 보기가 그렇게 싫증 나지 않고요. 집중도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공간, 나만의 방을 가질 수 없다면 식탁이 아닌 다른 곳에 나의 책상을 한번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자들이요, 여성들이요, 주부들이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나만의 공간을 가져보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